자, 이제 단어 외우던 거 다 집어넣으시고요. 자, 오늘 문법 간접 의문문과 전치사 접속사 볼 거예요. 우리 8과 본문 다 하지 않았어요? 8과 본문, 그러니까 본문 문법, 본문 문법. 네, 오늘 저 백종원 교수. 백종원 교수. 오늘 어차피 문법 숙제 때문에 다 챙겨왔을 거니까. 네, 오늘 순서만 늘 본문 문법, 본문 문법. 소연이 왜 이렇게 텐션 안 좋아? 네? 텐션 안 좋아? 아니요. 왜 시작부터 그렇게 깊은 한숨을? 문법 숙제를 생각해. 아, 아찔해 벌써? 다행히 7과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7과보다 쉬워요. 물론 전치사 접속사나 물론 간접 의문 얘는 좀 많아요. 좀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다 수업 들었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려움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간접 의문부터 볼 거예요. 다들 책 페이지 얄맞게 피셨죠? 간접 의문문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의, 주, 동. 의, 주, 동. 간접 의문문 이름 몰라도 된다 그랬어. 의, 주, 동이 누구 역할한다는 기억해라. 명사절. 즉 명사 역할한다는 것만 기억해라. 명사 역할한다는 얘기는 누구누구누구 역할을 한다? 주목보 역할을 한다. 아, 그럼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누구누구누구 자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이후에도 보겠지만 간접 의문문이 누구 자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 목적어 자리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간접 의문문은 누구 자리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요? 목적어 자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asked, me,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로 그리고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역시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거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 관계의 간접 의문문 어순 의, 주, 동이라고 했는데 의, 주, 동 사이에 뭐가 껴있지 않아요? 뭐가 껴있어요? old라고 하는 뭐가? 형용사가 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어순은 우리가 의, 형, 주, 동이라고 하는데요. 왜 형용사를 평소에 안 쓰느냐? 형용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형용사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기본 형태를 어떻게 외우자? 의, 형, 주, 동으로 외워놓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이렇게 해놓고 틀린 거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단순히 뭐만 알고 있으면 의주동만 알고 있으면 의, 주, 동 맞는 거네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뒤에 있는 형용사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의문사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 형, 주동 형태 만들어야 된다는 것. 특히 how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how old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몇 살. how much. 얼마나 많이. 얼마. 가격. 얼마. 이해돼요? how many. how many. 이거는 정말 말도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런 how라는 애가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의 독자적인 뜻을 갖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을까요? 윤희, 괜찮겠어? 네. 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의문문이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의문문을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 좀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다음의 표현들과 함께 많이 쓰인다. 구태여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동사 뒤에 누구 자리네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접 본문이 누구 자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구나? 목적어 자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런 간접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간접 의문문으로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으로 나눠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의주동이지만 의문사가 없을 때는 어떤 친구들 데려온다고 했어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만들 때 if나 whether라는 친구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if절, whether절, 명사절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if절, whether절, 명사절 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뭐뭐? 그렇지. 밑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때 if절, 명사절은 누구 자리만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목적어. 그렇지. if절, 명사절은 누구 자리만 가네? 목적어 자리만 가네. 웨더절에 누구누구누구 자리 다 가네? 주목보 자리 다 가네. 밑에 어차피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라는 게 보통 포인트예요. 그래서 do you know? 너 알고 있어? 그가 누구인지야? 그러면 합치려면 의동주 형태를 무슨 순서로 바꿔? 의주동 순서로만 바꿔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문사 겸 누구 역할하는 애들? 주어.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을 하는 애가 나오면 그 뒤에 뭐만 붙으면? 동사만 붙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의문사 겸 주어 역할하는 친구 누구 있었죠? 대표적으로 what 있었고 또 위치 또 where 아니야 who 이렇게 의문사 겸 주어일 때 what은 무조건 무엇이 정도가 해석될 거고 위치는 어떤 것 후는 누가로 보통 해석되는 경우가 많겠죠. 바로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니까 동사. 무엇이 동사했는지, 어떤 것이 동사했는지, 누가 동사했는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쓰이는 의문사들이 중요하고 핵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바로 내려오시면 여기다가 별표 하나에 놓으시고요.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누구 역할까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의문사가 곧 주어, 의문사 주어 같이 쓰고 그 뒤에 동사만 쓰면 된다. 제가 맨 처음 프리뷰 시간에도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Who told you that?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했니? 이걸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도 순서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궁금해. Who? 누가 의문사 겸 주어 말했는지 너에게 그것을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했는지 난 궁금해. 이해됐을까요? What? 무엇이 made? 만들었니? You? 너를 sad? 슬프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what이 의문사 겸 누구 역할이야 또? 주어. 이걸 간접 의문 만들면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무엇이 만들었는지 널 슬프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사가 의문사 겸 누구 역할? 주어 역할하는 경우 이 경우가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에서 일종의 심화 개념이 됩니다. 제가 이미 확인해 봤을 때는 학교에도 저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학교 프린트에도. 맞나요? 학교 프린트에도 저 의문사가 주어 역할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수업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학교 수업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하나도 안 듣고 나한테만 배우는 걸로 버틸라고 그러면 진짜 피부입니다. 시험은 학교쌤이 내시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존재지. 왜 이 언니는 맨날 자요? 근데 왜 연애를 이렇게 뺏고 훔쳐넣었어? 아, 교환이
쌤한테 막 대들어요. 설마요? 언니한테 막 눈 박차고 나가고. 예. 진짜. 아이 뭘 진짜인데요. 오해될 만한 발언은 상당해주시길 바래요. 팩트인데. 아니야. 정말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학교 쌤이 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의 자료는 여러분들의 필기예요. 필기.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본문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내주면 돼.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추가 내용을 필기해줬는지, 어떤 추가 자료를 보여줬었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시시콩콩한테 저한테 일러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 너네 학교 쌤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재구성해서 시험을 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저는 절대 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학교 쌤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문제 못 내. 그거 낼 수 있으면 나 여기 없지. 저기 점집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점 봐주고 있었겠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의 간접 의문문. 위에서 아까 말했죠? 뭐 아니면 뭘 쓴다고요? If 아니면 whether를 쓰는데 해석은 어떻게 된다? 주어가 동사? 인지 아닌지로 해석한다. 이때 if 절은 누구 자리만 가능하다고? 목적어 자리만. whether 절은 주목보 다 가능. 됐죠? 그래서 지금 두 개 합쳐진 거 보세요. Can you tell me what? Do you like me? 두 문장에 다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습니다. 너희들 기억하나 보자. 의문사 총 몇 개였죠? 8개. 8개 그렇지. 우리나라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6개에다가 2개 which, whose 정도만 더해줘서 8개면 됐죠. 기억나세요? 이 두 문장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의문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의문사가 없을 때는 뭘 쓰면 된다? if 쓴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떤 순서로 만들어주면 되느냐. 주어 동사인데 이 두랑 누구랑 합체시켜? like. 두가 애초에 여기 왜 나왔어요? 무슨 문을 만들라고? 의문문 만들라고. 원래 문장 생각해봐. You like me. 너 나 좋아해.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일반 동사잖아요. 예전에 한번 뭐 쌍둥이나 뭐 새로 듣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항상 일반 동사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보이지 않는 두가 있어. 근데 이 두는 언제만 꺼낼 수 있어? 의문사. 의문사 아니면? 조동사. 부정문 만들 때. 우리가 그래서 you like me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you에서 이 like에서 뭘 꺼내? 두를 꺼내서 그 두에다가 not을 붙이고 like는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 요렇게 해서 you don't like me를 만들어. 의문문을 만들려면 like에서 두를 꺼내서 문장 어디로? 맨 앞으로 보내서 do you like me 만드는 거잖아. 이해돼요? 근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요렇게 두랑 분리가 되면 무조건 뒤에는 뭐만 남는다? 동사 원형만 남아. 이해돼요? 정말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He studies English. 그는 영어 공부를 해.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일반 동사 studies를 둘로 쪼개야 돼. 이 앞에 뭐 숨어있다고요? 두가 숨어있다고요. 근데 아까 얘랑 두랑 얘랑 분리되려면 동사가 반드시 무슨 형이 돼야 된다 했어? 원형으로 studies가 다시 뭐로 바뀌어야 돼? 그럼 뭔가를 버려야 되지 않아? 원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뭘 버려야 돼? ES. 뒤에 붙어있는 이 ES를 버려야 돼. ES를 버려서 누구한테 주는 거야? 두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는 거야? 더즈 스터디로 갈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더즈 스터디로 갈라진 다음에 부정문 만들고 싶으면 이 더즈랑 뭐만? 나만 붙여서 더즈 나. 의문 만들고 싶으면 더즈를 문장? 맨 앞으로. 이해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일반문에 대한 의문문과 부정문이었잖아요. 일반 동사에. 요 성질 때문에 do you like인데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다시 주어동사 순으로 만든데 그러면 의문사 요 두 우리가 썼던 조동사 필요해 필요하잖아. 그럼 이게 다시 누구한테 쏙 들어가면 돼? Like에 쏙 들어가. 그래서 그냥 If you love me, can you tell me if you love me? 말해줄 수 있니? 너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요. I don't know if he loves me. 나는 몰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럼 이걸 다시 두 문장으로 쪼개봐. I don't know라는 문장과 뒤에 요 he loves me를 의문문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문제잖아. Does he love me? 이해됐죠? 그 두 개의 문장이 합쳐졌을 때 I don't know if he loves me가 된다는 거예요. 자, I wonder, 나는 wonder 무슨 뜻? 궁금해. Whether she is married or not. 자, 뒤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or not 별표쳐 놓으시고요. 요 or not이 붙는 순간 앞에 무조건 뭐 있구나? whether이 있구나 고정해 놓으면 됩니다. whether or not. 조금 더 상위문법으로 넘어가면 if or not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if or not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는 주어진 대로만 일단 갑시다. 우리나라 고유 문법에서는 일단 if and or not을 붙여 안 붙여? 안 붙이고 whether에 뭘 붙인다고? or not을 붙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 채워야 되는데 문장 맨 뒤에 뭐가 보여? or not이 보이는 순간 앞에 뭐 채우면 된다? whether 채우면 된다. 심플하죠? 그리고 왔다. 별표 3개짜리 왔다. 자, 이거 감히 예상이란다. 감히 예언하는데 내년 1학기 때 또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간접문은 또 나와요. 핵심 문법으로 어차피. 그래서 지금 할 때 제대로 넣으면 내년이 편해. 반드시 암기해줍니다. 자, 주의의 간접 의문이 뭐냐면 이 동사 다섯 개부터 봅니다. think 무슨 뜻?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가정하다. 자,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요? 아, 어떤 거를 생각.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써봐. 머리로 해요. 그렇지. 이 동사 전부 다 동작으로 보여 안 보여? 행위 동작을 안 보이고 다 뭘로? 머릿속으로 한다는 거야. 생각 추측 동사라고 하죠. 동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동사들이야. 이런 동사 다섯 가지. 이거 외우는 법 있는데 너무 상스러워서 너한테 못 가르쳐 주겠어. 나는 진짜 쉽게 외우긴 했거든. 근데 이거 알려주면 내 인성의 파텐잖아. 여기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엄마. 아니 엄마 안 들어. 에이 배드르면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네. 잘 조금 들어. 조용히. 욕해도 됩니까? 신고 안 합니까? 조용히. 실장님 다들이. 이런 티발 이 개새. 오. 시옷을 외우는 건데. 진짜로? 티발 이 개새. 아 그 시옷을 외워. 티발 이 개새. 저랑 똑같았어요 혹시? 네. 진짜로? 네.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 CSM 엄마 막 들어가겠어. 정화쌤도 엄마 들어가. 안 돼. 엄마 들어가. 엄마가 공부를 막 하래요. 나랑 좀 다른데 난 그냥 그 티발이 개새. 오. 이렇게 해서 외우면 안 까먹더라고요. 티발이 개새. 뭔가 욕이 너무 많은 욕설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티발 이 개새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So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진짜 문제는 뭐예요? 티발 이 개새만 기억나서 앞 글자는 썼는데 이게 뭔 동사인지 모르면 진짜 낭패예요. 네, 이렇게 써놓고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해됐죠? 자, 그럼 이 동사를 왜 외우는지 알아야지. 이 동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어디로 간다? 맨 앞으로 간다예요. 앞에 봅니다. Do you think와 who is he가 합쳐지면 우리 머릿속에는 정답 뭐예요? Who, he, is가 되는 게 기본 정답형이란 말이야. 근데 앞에 무슨 동사가 있어? 우리가 봤던, 외웠던 동사 5개 중에 think가 있죠?
그래서 요 후가 어디로 날아간다? 문장 맨 앞으로 날아간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간접의문문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지 받자마자 시험지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지 받자마자 요 다섯 개의 스펠링을 써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를 시험지 받자마자 거기다 써놓고 문제 풀 때 이 동사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신경 쓰면서 봐. 이 동사들이 나오면 의문사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맨 앞으로 간다. 그래서 완성 형태가 Who do you think he is? 요게 정답이라는 거야. 밑에처럼 Do you think who he is가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지원아? 지원아, 외울 수 있지? 안 까먹겠죠? 티바리 기에서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남용하면 조금 제 기분이 약간 너희들이 앉아도 티바리 기에서 하면 제가 갸우뚱할 수 있겠죠? 야이씨, 갸우뚱할 수 있다네.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울 게 귀찮으면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많이 외워요. 저거 티바리 게데 평소문에서 났어요. 평소문에나 간접 의문문에서나 간접 의문문에서만입니다. 자, 지금 설명 다 드렸고요. 파트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첫 번째 타임 끝내보도록 하죠. 자, Do you know? know라는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목적어 무슨 품사? 그러면 where로 시작해서 명사 만들려면 주동 순서가 와야겠네요. 봤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I'm not sure. 그 다음에 대신에 whether인데 사실 or not이 없다면 둘 다 돼. 근데 아 or not이 없다면 대신어야 돼.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세요? or not 있으니까 정답은 세 번째는요. I ask if냐 what이냐인데 일단 우리가 what절이 들어간다. what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게 무엇으로 해석됐을 때 이게 알맞는 건지 인지 아닌지를 했을 때 알맞는 건지 한번 너희들의 해석 능력을 발휘해보세요. 나는 물어봤어. 무엇을 그녀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물어봤어. 그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what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 항상 what인 어떤 공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앞에 뭐가 없고 뒤에 무슨 문장? 그냥 아예 이렇게 고정으로 외워버리세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what을 만날 텐데 what을 관계대명사든 간접의문문이든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라고 할 수 있는 명사 자체가 없고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자, 이렇게 3번까지 풀었으면 아우 이거 귀여워서 지우기 좀 아깝다. 맞다, 마지막에 지워야지. 자, 여러분 파트 2로 넘어가 봅니다. 파트 2 문제는 좀 재밌어요. 앞에 보시면요. Can you tell me 빈칸? 빈칸을 말해줄 수 있니? 자, 대답이 뭐예요? 내 이름은 준이야. 그 얘기는 뭘 물어봤을까? 그렇지. 네 이름이 뭔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이름이 무엇이다? 의문사 뭐 써야 될까? What? 의 주동이니까 What? Your name? 그렇지. 우리가 네 이름이 뭐야?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하잖아. 그걸 이제 의 주동 형태 What your name is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I'm from Japan. 난 어디 출신이야? 일본 출신이야? 라는 대답을 만들려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너 어디 출신이야? Where are you from이 되죠. 그걸 이제 의 주동으로 바꾸면 Where? 그렇죠. You are from. 너 어디 출신이야? 난 알고 싶어. 너가 어디 출신인지. 세 번째는요. 나는 궁금해. 빈칸. 나 그거 좋아한대. 그렇죠. 나 그거 좋아해 라고 한다면 뭘 물어봤을까? 너 그거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해겠죠. 그러면 I wonder, 긴 거 쓰기 귀찮으니까 If you like it, 난 궁금해 너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빈칸은 뭐 보고 푸는 거야? 대답 보고 푸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대답을 보고도 간접의문문 추론이 가능하다. 자, 파트 3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심플하게 그냥 주어진 문장을 어떤 순서로 바꿔라
의주동 간접 의문으로 바꿔라. 그럼 What does that sentence mean? 그 문장이 뭘 의미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의주동 What that sentence 자 누구랑 누가 합쳐져야 돼? Does랑 mean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 Means 심플하죠? 두 번째는요 How can I get to 의주동 형태 How I can get to your school 의주동만 만들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3번은요 누가 주어입니까? Who 가 의문사이자 누구야? Who. 주어 그러면 이거는 순서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대로 쓰면 돼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이해되겠습니까? 자 4번만까지만 같이 하죠 4번 이번에는 why he 그 다음에 did랑 live랑 만나 did가 상징하는 건 무슨 시제야? 그럼 live의 과거 시제 뭐? left why he left here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자 많지만 너무 간단해서 금방 끝낼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무의식 중에 지우다가 준환이가 반이 날아갔어 다음 봅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아까 우리가 예시로 봤던 것들이죠 지금 두 문장 중에 뭘 앞에다 썼어? Could you tell me 했었네 앞에 봅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어떤 문장이 나갔는지 보고 그 남은 문장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뭘까? 의문사가 있는가? 의문사가 없는가를 먼저 봐야 돼 의문사가 있으면 쉬워지겠지 왜? 어떤 순서로 만들면 끝이니까 의 주동 만들면 되니까 의문사가 없으면 뭘 가져와야 되니까 if나 whether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뭐가 있네요? who라는 의문사가 있고 지금 이 의문사가 누구 역할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요렇게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2번은요 자 두 문장 중에 뭘 앞에 썼어? Do you know를 썼어? 그러면 남아있는 의문문 봤을 때 의문사가 있네 없네? 없어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뭐 쓰면 되겠네? If 그 다음에 주어 써야 되니까 뭐 쓰면 돼? She 동사 써야 되는데 Does like 합치면 Likes it Oh 이해됐니? 자 3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지금 풀고 같이 답 맞춰봅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3번 풀어 내일 맥모닝 사들고 안 먹고 갑니다 그래서 내일 잘 되면 신의 중나라 가겠습니다 네 아, 네. 괜찮을 것 같은 것 같아서 애들 이미 선생님 알아요 말? 그 여자로 알아요 아, 나의 여자로 안다고? 큰일 났네 이미 뭐 3번 다 푼 친구들은 뭐 속절속결로 밑에 거 자자자 다 풀고 있는데 같이 3번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Do you have any idea를 먼저 썼어 그 뒤에 의문사가 있냐 없냐 봤는데 의문사가 있어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much까지야 그 다음에 주어동사 순이니까 it will which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it 아이고 왜 대문자 없어? 아이 몰라. will cost how much it will cost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뭘 첫 번째 문장으로 쓰면 될까? 얘를 첫 번째로 쓰면 되겠지. 자, 이거 개꿀 방법으로 숙제하는 법. 자, 이거 뒤에 얘를 붙일 때 얘를 무슨 순으로만 바꾸면 될까? 의조동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누구랑 누구 시험 바꿔. 그리고 이거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만 해놔. 그러면 Do you think what he is making? 그쵸? 2번은요 Do you know when he arrived?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용해놓으면 되고 Do you believe who is alive? 여기서 who가 의문사 겸 누구 역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이러면 뭐 숙제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합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연습할 거 엄청 많죠? 43개네요. 자, 파트 6로 갑니다. 문법적 오류를 찾아 전체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는데 귀찮아. 왜 다시 써? 틀린 부분만 바꿔 쓰면 되지. 자, 1번에서 뭐가 틀렸네요? 티발 있잖아 여기 띵크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what이 어디로 가야 돼? What do you think he has in his hand?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맨날 헷갈려하는 친구 노우인데 노우는 생각하다 동사 친구들과 연관 있어 없어? 그 아까 그 욕설로 난무했던 그 티발이 거기에 노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우는 저기에 해당 안 돼요. 그러면 I don't know when 딱 봐도 뭐가 잘못됐네. 버즈를 어디랑 합쳐줘 그냥 클로즈랑 합쳐서 뒤에 S만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냥 제가 푸는 반만 쓱 벗겨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푸셔야 돼요. 3, 4번 두 개 풀어보세요. 벌써 다 했죠? 자, 3번 같이 봅니다. How much 누구랑 누구 위치 바꾸면 돼? I랑 should 위치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 다음엔요? Who 이거 자체가 의문사 겸 누구야? 그러니까 did, solve 합쳐서 그냥 무슨 형태의 동사? 과거 형태의 동사 solve 들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요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 찾아낼 수 있고요. 7번을 빼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8번, 9번 하는 대신에 10번 빼고요. 10번 뺍니다, 10번. 자, 파트 8이랑 9 보겠습니다. 자, 8 어순 연습하고 그 다음에 9로 최대한의 연습을 하는 건데 자, tell, 말해줘 나에게 뒤에 뭐 필요해요? 직접 목적어 필요해. 직접 목적어라는 얘기는 무슨 품사? 근데 명사를 필요로 하는데 누가 보여? how라고 하는 의문사 보이니까 뭐가 떠올라? 의 주동이 떠올라야 돼. 그럼 how 주어 I, 동사, can fix. 남은 거, 목적어, the bike. 심플하죠? 이렇게 쓰기 귀찮은 버전. Let's decide. 결정하자. 역시 뒤에 목적어 필요. When we will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파트 9도 3개 정도까지만 해보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너는 그 가수가 왜 인기 있는지 알고 있니? 자, 항상 무조건 뭘 구문부터 먼저 해라. 한글 문장에 너는 알고 있니? 제일 쉬운 영어잖아. 너 알고 있어? 뭐예요?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쓴 거 다 지워. 그 가수가 왜 인기 있는지에서 뭐가 좀 눈에 확 띄네요. 목적어 필요한데. 왜가 눈에 확 띄네. 왜라고 하는 뭐? 의문사 why가 눈에 띄어. 그럼 의 주동 생각해서 why. 그 가수가 the singer 인기 있는지. 그치죠? Do you know why the singer is popular? 간단하죠? 자, 2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 한글부터 국문서 하고 그리고 순서 맞추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역시 너는 생각한이에요. 그럼 뭐 쓰면 돼요? Do you think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보여? T가 보여요. Think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목적어 써야 되는데 또 뭐가 보여? 의문사 왜가 보이네요. Do you think? Why? 주어 He 그가 너를 놀린다 딱 봐도 얘겠네. 여기서 끝내면 돼야 안 돼요? 자, think니까 why를 어디로? 맨 앞으로 이동시켜야겠네요. Why do you think he this is you? 자, 3번입니다. 너는 믿니? 아, 또 나왔다. 이번에 뭐가 나왔네요? 발에 해당하는 식으로 나왔네. 그럼 do you believe.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 왜? Why? 그가 he 실패했다고. 그쵸? Failed. 자, 여기서 이제 누구만 앞으로 가면 끝? Why만 문장 맨 앞으로 가서 Why do you believe he failed?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부 간접 의문문 마무리했고요. 이 간접 의문문이 2분의 1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예요. 이제 남아있는 접속사 접속사는 정말 얼마 안 돼요. 문제도 파트가 간접 의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변형 문제 풀 시간 충분하니 변형 왜 단어가 안 떠올라? 3단 변화 단어를 외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자, 어제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결국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1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